그 동생을 찾은 것 같아요, 아빠가. 여기 앞에 있는 스나이퍼가 동생인 것 같은데. 조니? 조니? 너 조니? 너 조니? 그러면 이제 맥컬리하고 아바 둘이서 이동하겠죠? 둘만 나오겠지? 지하로 내려왔어요. 자, 아바가 이제 맥컬리한테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하네요. 우리가 해냈어. 앞에 긴 터널이 있는 것 같아. 무슨 소리야? 머리가 아프대요. 똑똑히 생각할 수 없고 일단 왼쪽으로 내려가야 한다고 하네요. 난 괜찮은데? 네, 말씀하세요. 링피트는 합니다. 어제도 친구는 있었어요. 어제도 친구는 있었어요. 어쨌든 하여튼 속이 메스껍다고 하더니 갑자기 아바가 바닥에 피를 토한다고 하네요. 피를 토한다고? 이쪽 방향이 아니라고 하네요. 집에 친구가 있던 없던 내 방송은 내 방송이니까 제 본분에 충실해야죠. 이게 뭐지? Chambers 1 and 2. 하여튼 뭔 말이지? 공지. 주의사항. 이 정보는 템페스트에게 매우 긴 시간 동안 주어진 정보고 그들은 어떻게 여기에 사도들을 가지고 왔는가? 뭔 내용인지 잘 모르겠다. 이 안에 있는 좀비가 왠지 꼭이 안에서 지금 좀비 양성소 같은 느낌이 나는 살짝 드는데 나만 그런가? 네 번째와 세 번째와 네 번째라는데 나이가 들어 보이는 세인 베큐즈 다른 방향으로 이동해서 다른 방향으로 이동하지 않는다. 실험실 같은데 여기다 가둬놓고 실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험실 같은데. 자, 5번과 6번.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변모해갔고, 그들은 그 사실을 왜곡하려고 한다. 야. 방금 전까지 있었던 거가 처음엔 느린 좀비였고요. 다음은 러너였는데, 이번에는 이제 베놈하고 하피하고 초파하고 이렇게 있네요. 일단 이건 못 넘어오니까 잡아야겠지. 뭔가 끔찍하다. 이 앞에 이제 뭐가 있는 거지 그럼? 자이언트 나오는 건 아니겠지? 7 and 8. 어쨌든 뭐? 인디비듀서는 후천적이면서 직접적인 사회 구성원이고 그들은 가장 중요한 조직과 그 기본 조직들의 전반적인 특성을 배제하는 경향이 있다고? 이거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네? 간부 좀비. 여기 또 간부 좀비네. 이 사운드가 자, 공지사항 컨트롤의 울티메이트. 이것이 우리가 진정한 목표를 위한 기반이다. 이게 좀 해석이 잘안 되네요, 여기는.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고. 이걸 좀 해석을 해볼까? 솔로몬 1, 2. 여기 해석이 안 되네요, 여기도. 그 동생을 찾은 것 같아요, 아빠가. 여기 앞에 있는 스나이퍼가 동생인 것 같은데. 조니? 조니? 너 조니? 너 조니? 너 조니? 자, 어쨌든 내 동생인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이야. 너무 늙어 보이고 체격도 다르고 얼굴도 똑같지 않아.
마치 다른 사람과 합쳐진 것 같아. 어쨌든 인체 실험 같은 걸 당한 것 같은 느낌인데? 뿐만 아니라 맥컬리 그는 약간 맥컬리처럼 생겼다고? We should shoot him. 그를 쏴야 됩니다. 그는 내 동생이라고. 난 그를 쏠수 없어. 그는 네 동생이 아니야. 어? 그는 움직이지 않고 살아있지 않아. 뭐, 자, 어쨌든, 자, 쏘자고 했는데, 어쨌든 그 사람을 쏘지 말자고 하고, 소리를 찾아서 아마 아래로 또 내려가자고 하네요. 일단 쏘지는 말자고 하네요. 이거 튜토리얼 같은 거, 이런 거 영어 번역 못하면은 게임하기 힘들겠다, 근데. 자, 아래쪽으로 더 내려가자고 하고요. 아바가 두려워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 토어에서 오는 소리라고 하네요. 우린 그걸 포기해야 한다고 하네요. 아바의 귀와 코에서 피가 나오고 그녀는 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하네요. 얘왜 이렇게 아프냐? 많이 아파하는데? 번개첨탑인데? 번개첨탑. 뭐가 사운드가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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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는데? 오우야 아래 이 타노토스들 뭐야? 길이 없죠? 보아하니 길이 유일한 길은 이 번개 첨탑을 부시는 것밖에 없는 것 같지? 자 번개 첨탑을 부시니까 아 그러네 방금 전까지 뭔가 좀 위징위징한 소리가 났는데 그 소리가 이제 안 나네요. 그래서 아바가 정신을 차렸다는 내용인 것 같고 야 사운드로 이런 걸또 해놨다고? 아니 뭔가 막 방금 전에 징징막 이런 소리 나는데 방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게임을 스트리밍 하다가 여기서 깨어났냐고? 게임을 스트리밍 하다가 여기서 깨어났다고? 타토스들이 여기 있는데? 여기 있는데 뭐 딱히 뭐 활성화되는 그런 기믹 같은 건 없는 것 같고요. 무슨 일이 일어나려고 하는데 어떤 음악이 연주되기 시작하고 소리가 너무 크면 스피커 헤드폰 볼륨을 낮추거나 그렇게 큰 소리는 아니죠? 깜짝이야! 뭐야? 옆에 자이언트 뭐야? 자이언트가 말을 해! 내 자식아, 네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 뭐? 뭔 말이야? 야, 레인저, 너한테 말한 게 아니야. 네가 존이라고 부르는 게큰 도움이 됐고, 그가 없었더라면 그는 여기 서 있지 않았을 것이다. 그가 누구고, 넌 누구고? 어? 이, 나, 숲속에 그 마녀는 네가 숲속의 마녀냐고 물어보는 것 같고, 동네 사람들이 날 그렇게 불러온 것뿐이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이름은 시코락스라는 이름이고, 이 템페스트와 모든 것들을 자기가 책임지고 있다고 하네요. 자, 대답을 하는 거는 맥컬리와 아바 둘 중에 한 명이 대답을 선택할 수 있는데, 맥컬리는 템페스트가 무엇인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긴 설명을 원하고 있고, 아바는 시간이 모자라니까 요점만 말해줄 수 있냐라는 내용인데 짧은 설명이라고 하네요. 짧은 설명으로 들읍시다. 짧은 설명으로 듣고 정확히 무슨 의미인 건지. 야, 근데 게임에 이렇게 노래도 넣을 수 있어요, 원래? 뭔가 이게 무슨 약간 사람이 아이 아이 한 소리 나는 것 같기도 하고.
템페스트는 내가 만든 신경 도구로 이제 세계 엘리트인 프로스 페로스가 세계 시민들을 통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약이라고 하네요. 근데 그 계획으로 넘어가지 않았고 대다수가 세뇌되거나 감염이 돼버렸다고 하네요. 그래서 내 아들 칼리바는 그 프로젝트 후원부에 도움을 주었고 그가 프로스 페로스를 배신해가지고 이그 남아 있는 그뭐그 사람들 엘리트들도 템페스트에 감염이 되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프로스 페로스의 강한 그 정신력으로 그들은 그것을 통제할 수 있다라는 거를 받고 그들은 내가 접했던 적합한 사람들이 되었다고? 신경 도굴 노래 소리 안 들려요? 좀 소리가 작은가? 나 이어폰이라서 나만 들리는 걸 수도 있어요. 소리가 좀 작을 수도 있어요. 약간 바이올린 소리 같은 거 들리는데? 바이올린 소리 같은 거. 지금 바이올린 소리 같은 거안 들려요? 예, 소리가 좀 작을 거야, 아마. 내가 이어폰이라서 들리는 거 같아, 내가. 예. 그니까 내가 이어폰이라서 들리는 거 같은데, 지금 이 바이올린 소리 때문에 분위기가 되게 섬뜩해요. 엄청 조용하게, 막, 약간 공포스러운 느낌 조성하려고 한 건지. 제가 좀, 제가 지금 잠깐 조용하게 말할 테니까, 사운드를, 네, 제가 지금 잠시 작게 말할 테니까, 사운드를 올려보세요. 바이올린 소리가 들릴 겁니다. 들리시나요? 그러면 이제 제가 말을 할 거니까 사운드를 줄여주세요. 예. 이제 사운드 줄여주세요. 이제 말할 거예요. 5초 뒤에 원래 크기로 말할 거니까 사운드를 줄여주세요.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하여튼 그 결과에 만족하지 않아가지고 그 템페스트 독 신경 독을 더 발전을 시켰고 결국 면역 생존자인 아바의 동생인 존 로나트의 DNA를 그 프로스 페로스의 DNA와 병합해가지고 우리가 통제 가능할 수 있는 요원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다고 합니다. 시끄럽다고 자기 방문 닫았다고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시도는 실패였고 두 번째 과목이 이제 맥켄지와 맥크라켄은 거의 완벽했지만 통제에 반항하는 기색을 보였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그이전 스토리에 보면은 우리가 커크월로 돌아가가지고 커크월에 남아있는 생존자들을 이제 발견하러 갔을 때 거기에 남아있던 스나이퍼 맥켄지하고 맥크라켄은 자기가 감염됐다고 자기를 그전에 죽여달라든지 빨리 자기로부터 도망가라고 이 이성의 끈을 잡고 있었죠. 그러니까 강하게 했던 신경독을 이용한 템페스트 독이 결국 첫 번째인 존 로나트, 그러니까 아바의 남동생한테 썼을 때는 그 남동생이 이제 좀더그 실패가 일어났고 두 번째를 그래서 조금 더 이제 통제를 살짝 낮춰가지고 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변경해서 했더니 맥켄지와 맥크라켄이 이제 반항을 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네 번째 주제인 맥컬리라는 최종적이고 가장 훌륭한 작품을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이 신경독에 대한 스토리라인이 되게 잘 잡혀있네. 어쨌든 내 아들 칼리마는 얼마나 완벽한지 질투하고 날 여기에 남겨놨고 이제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통제하고 싶어 한다고 하네요. 그니까 이 칼리반이라는 애가 그러면 모든 거에 그 흑막 아니야? 해서 이 신경독인 템페스트는 더 이상 되돌릴 수 없고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감염돼서 그의 지휘하에 내려간다면 이 세상엔 칼리반 외에 아무것도 남지 않을 거라고 하네요. 칼리반은 자기 자신이 세상에 너무 뛰어난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 이 모든 그 사람들을 파괴하기를 원한다 뭐 그런 내용인 것 같고 이제 현실과 연락을 끊고 달마저 통제하기를 원해서 우주여행을 이용하고 이제 지구 뭐? 지구에 충돌하고 싶어 한다고? 스케일이 갑자기 우주로 가네? 하여튼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이 자이언트도 어쨌든 칼리반이 모든 사람들을 그의 통제하에 가지고 있고 그걸 멈출 필요가 있을 때까지 멈추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바하고 부른 거라고 하네요.
맥컬리와 아바가 함께 있을 때 그들 주위에게 온풍의 영향을 처단하는 것 같고, 칼리반은 더 많은 것을 통제하고 있는데, 결국 모든 너무너무 강해져서 그들로부터 모두 등을 돌릴 거고. 그러면은 지금 이 내용 스토리라인상 보니까 맥컬리하고 아바는 사실 자기 자신 스스로가 그 템페스트라는 신경독에 감염된 줄도 모르고 있었는데, 그게 정상적으로 이 감염독이 성공을 해가지고 정상적인 이성을 유지하면서 더 이상 좀비들한테 감염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인 거고, 그런 거 같은데? 그래서 전 세계의 모든 억만장자들이 다 감염이 돼도 너 혼자만 남을 것이다. 그런 내용인 거 같은데? 맞지 않아? 그 내용인 거 같은데? 맥컬리, 너는 나의 가장 자랑스러운 창조물이지만 더 이상 나에게 이제 통제받지 않는다는 내용인 거 같고, 나는 네가 내 그런 거 같아요. 넌 네가 그러니까 나는 네가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너에게 있어서 통제권은 아주 제한돼 있고, 칼리밤은 감염자들을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너는 템페스트 감염원의 그한 일부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예 다른 사람처럼 느껴진다고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맥컬리가 I am in control. 난 스스로를 컨트롤할 수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하지만 당신은 정말 하고 싶은 말을 결정하느냐, 아니면 자유의지가 조작되는 것인가? 어쨌든 나 스스로도 그거에 대해서 모르지만 칼리반은 이 모든 거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을 거라고 했고, 원래 그 칼리반과 최초의 이제 그 연구를 했던 연구실은 영국 남쪽에 있는 섬인 화이트 섬에 있었고, 아마 거기서 그는 모든 사람과 모든 것을 통제할 계획을 개발하러 그쪽으로 갔을 거라고 얘기를 하네요. 하지만 먼저 너는 런던의 관제탑을 파괴를 해야 할 거라고 한다고 하네요. 왜냐면 그가 더 강한 마음을 통제할수록 런던에서 감염된 수백만의 그 통제를 제거함으로써 그를 화이트섬에 상륙시킬 수 있을 만큼, 그러니까 런던에 있는 관제탑을 먼저 파괴를 해가지고 수백만에 대한 통제를 우리가 끊어냄으로써 그가 화이트섬에 상륙시켜서 이제 우리가 좀더 이 사람하고 만나가지고 칼리반을 뭐 막던 뭘 하던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결국 마지막 단계는 칼리반을 죽이는 거지만, 칼리반은 내 아들이니까 어떤 부모도 자식이 죽는 거를 보아서는 안 되니, 네가 거기를 떠나기 전에 날 죽여달라 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그랬더니 맥컬리가 하지만 당신이 날 만들었어 라고 얘기하고 있고, 아바는 It's time for you die, 죽을 시간이라고 하네요. 죽입시다. 뒤에 있는 폭탄도 터뜨리고. 어쨌든 되게 신기한 얘기지만 이 맥컬리가 사실 감염이 이미 돼 있는 캐릭터였고, 그 감염으로부터 면역을 가진 유일한 이 세계의 대항책 같은 그런 개념이 됐나 보네요. 되게 중요한 기술 개발 발명 그런 거 같고. 어쨌든 There is a sea breeze, 해변가가 보인다는 거 같고요. 동굴 연구실로 하겠다. 그것이 동굴의 웨일스 해안의 절벽으로 빠져나가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약간 지금 아마 소리가 작아서 안 들리시는 분들이 많을 거지만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사운드가 약간 해변가에 갈매기 우는 소리 들리거든요? 까막이지. 끼룩끼룩끼룩. 하여튼 그런 해변가 소리가 살짝 들렸는데 방금. 자, 이렇게 해가지고 페이즈 10인 미션이 클리어가 되는 것 같고, 어쨌든 맥컬리와 아바는 그 제작자인 시코락스 그 아까 거인으로부터 이 템페스트 감염에 대한 비밀을 알게 됐고요. 이 자이언트 시코락스는 그들의 아들 칼리반이 이 프로젝트를 인수했다고 밝혔으니까 우리는 결국 칼리반을 막아야 된다라는 스토리로 이제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칼리반을 막기 위해서 이제 진행을 할것 같고, 칼리반이 영국 남쪽에 있는 섬이 화이트 섬에서 근거지를 두고 있다고 하니까 일단 그가 지배하고 있는 그 지배지로 바로 들어가게 되면은 누구든지 거기를 맞서 상대를 할수 없을 테니까, 칼리번의 그 지배력을 낮추기 위해서 우리가 런던시의 관제탑을 먼저 파괴시켜가지고 이 통제를 약화시켜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진행이 되겠네요. 해서 미션 10은
이렇게 메인 스토리 부분만 진행이 돼가지고 클리어가 되겠네요.